질문과 답변을 분할 컨셉으로 팁 인터뷰. 안녕, 나는 인공지능 TVN이야. 만나서 반가워. 티벤터뷰 친구들에게 인사 부탁해. 안녕 티벤터뷰 여러분. 하원 역을 맡은 배우 정혜인이라고 해. 한서우 역할을 맡은 최수빈이라고 해. 반의 반은 어떤 드라마니? 인공지능 프로그래머인 하원과 클래식 사운드 엔지니어 서우가 만나 그리는 따뜻한 짝사랑 이야기야. 잘했어요.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바라보는 그런 순수한 사랑 이야기야. 좋다. 첫롤 캐릭터를 대신 소개해줘. 마음이 아주 따뜻한, 조금은 외로울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이고, 하원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조금씩 허무는 긍정적인 여자야. 누군가에게 시간과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인물이고,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자꾸 애착이 가는 그런 인물이야. 각자가 생각하는 상대방의 매력 포인트는? 없어? 긍정적인 에너지와 발랄함, 따뜻한 마음, 미소, 웃음. 역시나 따뜻한 마음, 미소. 미소. 하원은 잘 안 웃는데? 가끔 웃어줄 때 얼마나 설레하는데, 서우가. 서로의 착사랑 방식은 어때? 한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하원만의 방식대로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을 느끼는 순수한 짝사랑. 서로의 첫 만남을 기억해? 나는 서우를 야외에서 봤는데 서우는 못 봤을 거야. 기억하는 첫 만남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 맞아. 내가 생각하는 첫 만남은 이 녹음실 안에 있던 사람이었고. 저기요. 방송에서 우리 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맞지? 둘의 케미스트리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야? 아까 하원이 50점 줬는데 100점 만점이라고 생각해. 이러이러한 서우고 이러이러한 하원이니까 이런 사랑이 가능한 이야기야. 맞네. 케미는 100점 만점 100점이고 50점 줬는데 하원이 서우에 대한 마음은 아마 방송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서로에게 별명이나 애칭을 지어준다면? 새벽님. 하원이란 인물과 별개로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났기 때문에 새벽님이라는 귀여운 애칭이 있어. 새벽 저희가 앞으로 생길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고민 중이야. 하나만 이야기해줘. 고민 중이라니까. 동으로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C. 미션 C. 짝사랑하는 상대에게 하고 싶은 말해줘. 하원 씨. 늘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가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남쪽으로 세 번. A. 미션 A. 우리 드라마 카피. 나는 당신의 반의 반이면 충분합니다. 읽어줘. 나는 당신의 반의 반이면 충분합니다. 아유, 목소리 너무 좋다. 나무로 여섯 번. C. C. 아까 했으니까 B를 해볼까? 왜 똑똑한 친구네? 미션 B. 10초 빙글의 아이컨택이란 윙크 부탁해. 어디 봐요? 제가 윙크를 근데 되게 못해요, 참고로. 해볼게요. 꿀잼이다. 남쪽으로 네 번. 하나, 둘, 셋, 넷. D. 미션 D. 반의 반으로 삼행시 부탁해. 꿀잼이다. 내가 해줄게. 반. 반할 수밖에 없는 의. 의미 있는 반. 반의 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꿀잼이다. 릴레이 질문을 해볼게. 빠른 대답 부탁해. 하원아, 넌 안경을 끼나 안 끼나 멋진 건 아니? 아니. 서울야, 팬들이 너는 먹물리 뿜뿜이라고 하는데 너도 인정하니? 응. 어디가? 어떤 점이 그래?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와요? 응. 하원아, 너와 정혜인의 싱크로율은? 90%. 어떤 점이 닮았어? 과묵한 편이고
재미도 없고. 음성이면 충분해. 80%? 너무 나갔대. 바디바디 관전 포인트는 뭐야? 예쁜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힐링 드라마. 서로가 너무 완벽하게 얘기를 해서 사람은 다 조금씩은 외롭고 고독한 부분이 있는데 혼자만 가지고 있는 상처가 조금이나마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 반의 반을 다섯 글자로 표현해줘. 짝사랑 얘기. 따뜻한 사랑. 재밌었고 더 재밌는 게 반의 반에 나오니까 반의 반에서 만나. 되게 새롭고 즐거웠고 상호와 하원을 보러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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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줬으면 좋겠어. 월화 밤 9시 정유인의 짝사랑 스토리 반의 반 9시